자, 녹화할게요. 일단은 요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와 질량이 같은 벽돌을 스펀지에 올려놨는데요. 압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그 점 아무튼 찾아보래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눌려있어, 그지? 맞죠? 이건 내가 지금 근 거예요, 자로. 자, 힘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나요? 가와 나가 같아요? 압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그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을 압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그치 이걸 찾으라고 그랬고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 그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실험 지금은 여기 그 힘을 받는 면의 넓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맞아? 넓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뭐예요? 탈락이지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 할 거예요. 압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그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거. 면적도 해야 되겠네. 그죠? 하나는 분모가 틀린 거, 하나는 분자가 틀린 거 하면 되겠네. 그지? 여기서 이거 하라는 거네. 맞죠? 압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얘랑 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이거 한 판 하고, 이거 봐요. 이거 하나 하고, 그죠? 또 이렇게 하나 하면 될까요? 가와, 그지? 가와 나는 뭐죠? 힘의 크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뭐예요? 접촉면의 넓이죠? 맞아요? 이게 좋은 것 같네요. 답은 기역, 이음. 자, 그 다음이 다음 주 압력을 작게 하여 이용한 예예요. 압력을 작게 하는 거예요. 뾰족하게 만드는 건 압력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죠? 바퀴 수가 더 많으면 압력을 작게 하는 거죠. 그죠? 설피도 압력을 작게 하는 거죠. 스키도 압력을 작게 하는 거죠. 엎드려서 얼음 위를 가는 거는 뭐예요? 압력을 작게 하는 거죠. 그죠? 운동화에 발을 밟힐 때보다 하이힐에 밟힐 때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뼈 부러지죠. 큰일 나죠. 그죠? 미현상과 관련 있는 압력에 대한 설명 뭐예요? 접촉면의 넓이가 작을수록 그저 압력이 크죠. 답은 2번 갑니다. 그 다음에 200N이에요. 무게가 200N이에요. 밑면의 넓이가 여기 밑면의 넓이가 그저 밑면의 넓이가 100제곱미터인 물체를 스펀지에 올려놓았을 때 스펀지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냐? 이만한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만 스펀지가 있나? 그죠? 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알았지?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 따지지.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요. 압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넓이, 밑면의 넓이 분해 보였어요.
힘의 크기였잖아요, 힘의 크기. 그지? 응? 넓이, 뭐예요? 100. 힘의 크기, 200. 답은 2. 단위가 뭐야? 얘 그대로 가져와야 되지. 얘를 써야 되겠지. 맞아? 얘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단위는 얘 그대로 쓰는 거야. 알았지? 이거 보고 쓰세요. 이거 그대로 쓰세요. 너 연필이 그게 뭐냐? 빨리 사비 연필로 됐어?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일정했다 그랬어요. 온도랑은 상관없어요. 공기를 불었더니 풍선이 부풀어 올랐어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보였나? 공기 풍선 속에 공기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죠. 풍선 속에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더 커지죠. 이건 당연한 거죠. 풍선 속에 공기 분자들이 풍선 안쪽 벽면에 충돌해서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죠. 그죠? 맞아요. 풍선 속에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기체 분자가 풍선 벽에 더 빨리 부딪혀요? 빨리? 빨리? 아닌 것 같죠. 그죠? 풍선 속의 공기 분자들이 모든 방향에 똑같은 압력을 가하니까 둥글게 하는 거 맞죠? 그죠? 답은 4번 갈 거야. 온도가 일정하니까 속도는 어때요? 일정한 거예요. 아, 속도랑 온도랑 상관이 있는 거군요. 알겠죠? 속도랑 온도가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이거 써놓으세요. 어려운 걸로 나옵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랑 그지 상관이 있구나. 그죠? 다시 외워야 돼, 이거. 외워놓고 가. 알았지? 외웁시다, 이거. 자, 넘겨주세요.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틀린 것은. 충돌의 수가 많으면 압력이 큰 거죠. 용기의 부피가 일정한 경우 기체 분자 수가 많으면, 분자 수가 많으면 압력이 큰 거죠. 그죠? 기체 양이 일정할 경우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큰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고 분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수록이 아니지, 아까. 그지? 높을수록이겠지. 그죠? 대기압은, 뭐,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읽어볼게요. 같은 부피 안에 기체 분자 수가 같은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뭐예요? 속도가 빨라져서 충돌의 수가 많으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알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는 일정했다고 그랬어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30에다가 맞췄어요. 압력계에 연결한 후 피스톤을 누르면서 공기 압력을 측정했어요. 그래프를. 누르면 누를수록 압력계가 어떻게 될까요? 누르면 누를수록 부피는 줄어들겠지?
아니, 누르면 누를수록 부피가 일정해?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부피가 일정해? 아니잖아.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부피도 커져? 아니잖아.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부피는 작아. 아, 이거네. 그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부피가 작아져? 이것도 비슷한데? 고려는 해봐야 되겠네. 그지? 압력을 가할수록 부피가 커져? 아니에요. 뭐가 더 좋을까요? 반비례 곡선으로 봤지? 이걸로 봤지? 일단은 이걸로 갑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어때요? 서로 반비례합니다.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이것처럼 딱 곱해가지고 반비례하려면 이렇게 큐어져. 알겠니? 저렇게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일 법칙 볼 거예요. 추 개수에 따른 공기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왔대요. 압력이고요. 이거는 부피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일 법칙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 압력, 나중 압력 해가지고 PV 이렇게 곱한 거 있었어요? PV. 압력 부피. PV. PV는 PV예요. 여기 그게 똑같아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응? 그지? 처음 P 곱하기 나중 V가 뭐랑 같아야 돼요? 처음이지, 그지? 응? P 나중 V 나중 그게 일정해야 돼요. 일정. 여기에서처럼 50이 나왔으면 얘가 이 50이 나왔으면 얘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5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쉽죠? 10이지, 딱 떨어지지? 맞아요? 얘는 뭘까? 2 하면 30 몇밖에 안 나오잖아요. 추는 지금 정수로 올라가잖아. 그지? 3개겠네요. 맞아요? 맞아. 그죠? 3하고 10이에요. 됐죠? 다음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피스톤 위에 추를 한개더 올려놨어요. 한 개를 더 올랐더니 이렇게 됐어요. 분자의 개수는 똑같겠죠? 다섯, 여덟 개예요. 이것도 여덟 개. 그죠? 일정한 온도라고 그랬어요. 속도도 똑같겠죠? 그죠? 옳은 것은 기체의 부피는 가가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기체 압력은 가가 더 작은 거죠? 가가 작죠? 눈에다 힘을 빡 주세요. 위실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뭐니?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예요. 보일 법칙이에요. 풀립에 맺힌 이슬이 한낱이 되면 사라진다는 뭐예요? 이건 그냥 증발이야. 맞죠? 냄새를 맡는 거 뭐예요? 우리 확산이에요. 고무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수록 풍선이 커지는 건 뭐예요? 일단은 기체 분자의 수가 증가해서 그저 커진 거예요. 맞아요?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용기에 풍선을 넣으면 풍선이 쭈그러들어요. 이건 뭐예요? 온도랑 상관 있는 거죠, 온도랑. 맞아요? 온도 변화랑 우리는 뭐예요?
압력에 따른, 이거 압력 PV잖아요. 압력에 따른, 그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잖아요. 요거. 그지? 보의 법칙. 답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그지? 3번이네요. 이거는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응? 이것이 보일이에요. 그죠? 25도씨 일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있다 만큼이었어요. 온도는 같은 거죠, 그죠? 온도는 상관없어요. 이거에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거한 거죠. 조금 아까 PV는 뭐라고? PV 일정해야 돼. 그지? 맞아요? 이것은 처음이요. 이것은 처음이요. 이것은 나중이요. 나중. 이것은 나중이요.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처음. 압력이 1이죠. 일기압 곱하기 어떻게 돼요? 처음 부피가 어떻게 돼요? 200이에요, 200. 이것은 뭐예요? 사기압 곱하기 X라고 볼수 있겠지, 우리가 구하는. 그지? 20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50 나오면 되겠네, 50mm. 그지? 맞아요? X는 50이에요. 이거 쓰면 돼요. X는 50mL. 그렇죠? 일정한 온도에서 한쪽 끝이 막힌 세 개의 주사기에 같은 양의 공기를 넣고 2대 3대 4의 비율로 피스톤을 눌렀어요. 부피비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예요. 압력이 2배, 3배, 4배로 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2배 하면 부피는 2배 커지는 건 아니지. 반비례하는 거죠. 맞아요? 2분의 1배 되는 거겠지, 그지? 3배 하면 3분의 1이 될 테고,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지? 응? 간단한 정수로 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12로 해야지 되나? 11을 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 12를 곱해주면. 12, 12, 11을 곱해주면. 6대. 6대 4대 3인가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6대 4대 3,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많아. 일정한 온도라고 그랬어요. 압력과 부피를, 그지, PV예요. 보일 법칙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옳은 것을 하래요. 얘가 2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얼마 되는 거예요? 20이지? 얘도 20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러면 4 돼야 되겠네요. 그죠? 맞네요. 이게 1번이네요. 그죠? 딱 보이지요? 감압 용기가 있어요. 이게 뺐어요. 부피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맞아요? 공기를 뽑아냈어요. 풍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의 수가 어떻게 돼요? 공기를 뽑아내면 기체 분자의 충돌의 수가 감소하나요? 맞아요? 감압 용기 속의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기상 관측하기 위해 풍선의 관측 장비를 달아 하늘에 띄우면 올라가다가 터진대요. 왜? 온도랑 상관없고 일단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맞아요? 이거는 탈락이고. 부피가 커져서 그렇죠? 그죠? 답은 4번 갑니다. 273분의 1씩 커지는 건 샤를 법칙이죠.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그죠?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온도가 이따만큼 상승하면 부피가 이만큼씩 증가하는 물질은 상온이야, 상온. 일단은 얘는 샤를 법칙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하나를 봅시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체예요, 기체. 샤를 법칙도 기체고 뭐예요? 보일 법칙도 뭐예요? 기체예요. 기체가 아니면 설명이 일단 안 되는 거야. 알겠죠? 25도에서 물은 뭐지? 액체잖아요. 그죠? 철은? 고체죠? 질소는? 기체일 것 같아요.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세톤은? 뭐, 액체겠지. 가만 놔두면 다 날라가, 뭐, 기체라고 쳐. 그지? 한번 생각해보고. 알코올도 똑같죠? 그죠? 맞아요? 액체잖아요, 일단. 그죠? 맞아? 뭐, 기체라고 할 수도 있고. 액체인가 봐요. 액체인가 봐요. 그죠? 질소는 확실히 뭐예요? 이 온도에서. 맞지? 기체지? 얘는 확실히? 맞죠? 답은 3번 갑니다. 얘네들은 헷갈리잖아요. 상온에서 뭐예요? 그치? 액체지? 맞아요? 응. 일정한 압력이에요, 일정한 압력에서. 가열하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죠? 부피가 증가하죠. 그죠? 맞아요? 운동 속도는 어때요? 빨라지겠지? 맞아? 가열하 했다라고 했잖아, 가열. 그지? 온도랑, 그죠? 운동 속도랑 상관있죠, 그죠?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거리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멀었잖아. 맞죠? 충돌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속도도 증가했는데, 당연히. 힘이 약해지진 않겠죠. 답은 없거든요. 일단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하는 횟수도 많아지고요. 충돌하는 힘도 세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요. 답은 5번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물을 묻힌 동전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면 동전이 살짝살짝 움직여요. 병 안에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뭐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하는 거.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반비례고. 답은 4번이 좋네요. 일단은 이렇게.